유진 여기 있어. 야, 유진. 야. 야. 에이. 아이고야. 짜냐.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째. 15살이 하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. 꼭 약속해줘요. 데뷔한다고 약속해줘요.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저에게 아직 도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기뻤던 적이 없어요. 저 21년 동안 살면서. 네가 잘 알았어. 근데 모든 게 다 형들이 저 이렇게 잘 케어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울지 말고. 뭐든 해보려고. 계속 겁내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딪혀보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 프로그램 하면서도 느꼈고.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만약 국민 프로듀서들한테 알렸고 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국민 프로듀서들이 있다는 게 네,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나 이끌기 힘들었을 텐데. 어? 방송국에서 볼 수 있도록. 꼭 보자. 고독하고 외롭게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 프로듀서님들 앞에서 이제 무대를 하면서 아 이게 무대지, 무대의 참맛을 딱 느낄 수 있었어요. 저는 이만 101의 저의 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. 다시 돌아올게요. 바이바이.